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스레인지 켜지 않고 단 10분 만에 뚝딱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깻잎찜 레시피입니다. 깻잎을 준비해 주세요. 양념입니다. 간장 5스푼, 액젓 1스푼, 매실청 1스푼, 참기름 1스푼, 설탕 1스푼, 고춧가루 2스푼, 물 5스푼, 통깨 1스푼, 다진 마늘 1스푼. 다음 양파를 잘게 다지듯 썰어줍니다. 만들어 놓은 양념 그릇에 넣어서 섞어줍니다. 이제 깻잎을 씻어 볼까요? 잘 씻은 깻잎의 물기를 쫙 빼주시고 위 꼭지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. 전자레인지 용기를 준비하여 깻잎을 두 장씩 놓고 양념을 발라줍니다. 다음 랩을 씌워서 포크로 구멍을 내줍니다.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줍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갓 지은 밥을 준비하였습니다. 싸서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이 끝내줍니다. 너무 쉬운데 너무 맛있어서 밥 리필 들어갔습니다. 진짜 밥도둑입니다. 요리 초보도 너무 쉽게 깻잎 요리가 가능합니다. 이제 냄비에 넣고 졸이지 마시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세요. 저희는 보관해서 먹으려고 더 만들어서 용기에 담아줄 겁니다. 진짜 쉽고 맛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